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낮은 음자리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음자리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래요. 뭔가 귀 같은 모양이죠. 그리고 점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좀더 예쁘게 그리면. 네, 그림엔 소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낮은 음자리표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 무슨 음이 있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라고 생각하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 낮은 음자리표를 기준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음은 도가 되지가 않아요. 여기 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도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시라솔파미가 돼서 여기 실제 음정은 어떻게 되냐면 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로 그리고 도의 위치에 그려져 있지만 낮은 음자리표로 인해서 얘는 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음정은 당연히 파, 솔, 라, 시, 도, 레, 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낮은 음자리표의 도의 자리는 어디다? 이렇게 생긴 곳.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라는 위치가 도가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라라는 위치가 도가 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부터 음정은 이렇게 되겠네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네. 피아노를 연주하시거나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은 이 낮은 음자리표까지도 많이 초견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낮은 음자리표는 그렇게 잘볼줄 몰라서 기본 음악적 이론으로만 참고해서 알고 있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라솔파미레도로 내려가 봤으니까 낮은 음자리표로 이제 음정이 올라가 보면 도레 미파솔라시 도가 되겠죠.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가 그려졌을 때는 어디가 라라는 음이 도가 된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음자리 맞추기 퀴즈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